여행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경험인 것 같다.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.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. 우와! 약간 평범한 캠핑요리 말고 캠핑의 인싸답게 새우 감바스랑 마늘 바게트 먹는 거 어때? 괜찮지? 저 와인 있으니까 저것도 같이 먹자. 와인도 같이 먹자. 내가 그럼 바게트 할게. 너가 새우 손질하고 있어. 아, 면도 내가 삶을게 그럼. 응. 마늘 바게트 만든 거야 이거. 아 진짜? 어. 이거 내 식재료 먹어. 미안. 새우가 너무 싱싱해. 이거 담을 거. 이게 완전 일정해요. 진짜 우리 아까 그 찍은 거 이거 뭐라 했지? 이렇게 찍어서 하면 되겠지?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. 진짜로? 꼭 그런다? 배고프면은 진짜 늦게 익는 거 알지? 지금 완전 늦게 익어. 응? 매운맛이 너무 불안해서. 군삼이 왜 그렇게 좋아요? 여섯 개. 어, 괜찮은 것 같아. 불 꺼놓을까? 아, 뜨거워. 육수 넣었어? 이거 녹는 치즈 아니야? 청춘은 여행이다.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고 진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. 근데 우리 캠핑 와서 진짜 요리 잘해 먹는다. 아 예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의 굴곡들. 하지만 심각할 필요 없어요. 청춘이니까.